네, 안녕하세요. 주식과 일타 정수환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작 함께해 줄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휴, 또 연휴도 있었고 주말이 더 유독 길었던 것 같아서 네. 피곤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복귀를 해보면 FOMC라는 빅 이벤트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또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첩첩산중이죠. 뭐 당장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맞아요. 뭐 수요일에 될 테지만 발표가 되죠. 그것보다도 이제 FOMC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에 좀 큰 헤드라인을 걸 수 있는 뭐 이벤트, 뭐 이슈, 뭐 이거 두 개 꼽아보자면은 뭐 일단 미국의 좀 부채 한도 협상, 이 얘기 여러분들 뭐 많이 뭐 보이실 거고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 다시 이제 또 은행주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황에 대해서 약간의 또 물음표가 있으실 텐데 저는 시황을 간편하게 하죠. 네. 이제 간편 시황 해드리고 저희 그 일타포트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좀 전략을 변경할 게 있어서 오. 그때 AS 한번 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네, 진행해 좋습니다. 볼게요. 일단 네. 시황을 그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내일이죠. 이 미국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근데 왜 우리 시장에 이렇게 큰 여파가 끼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떠한 이제 파급력을 이제 갖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잘 거예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이제 의식하시는 이유가 꼭 부채 한도 이런 그 기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꼭 거기서 이게 타결 안 되면 미국이 부도다, 디폴트다. 맞아요. 무서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좀 거슬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미국의 부채 한도는요.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늘어나요. 그냥 줄어든 사례가 없어요.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재밌는 게 뭐냐면 1960년 이후에 올해가 이제 2023년이죠. 그러니까 네? 63년 지났네요. 1960년 이후에 부채 한도 증액이 무려 78번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올리는 건데 근데 왜 이게 해마다 이게 여러분 해마다 날 이제 슬슬 더워질 때쯤 나오는 이슈입니다. 꼭 이제 이게 왜냐 네. 6월 1일 부채 한도 증액 한도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주냐면 이게 그 의회에서 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자,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딱 감오죠. 이거 정쟁으로 삼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은 뭐 그동안 뭐 야 우리 관례대로 해왔던 거 아니냐 이 하는데 이제 공화당에서 무슨 소리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재정 지출 뭐 감축해야 뭐 우리가 뭐 합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뉴스로 이제 타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지난주 FOMC에서 이제 파월 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할 때도 이 부채 한도 증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코멘트 할 정도로 이건 사실은 뭐 그냥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그런 정도의 이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노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우리가 이제 꺼림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뭘까요? 시장에서 올해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2011년에 8월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2011년 8월 이때입니다. 이때 2011년 여름에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유로존이 막 재정위기로 남유럽 국가들에서 피그스라는 용어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때 유로존 재정위기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힘들었었어요. 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요 부채 한도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결국에 기한 내 타결을 못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미국의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게 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때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러니까 S&P에서 좀 보다 못해갖고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600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시장이 오래 이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요 트라우마가 있기는 하지만 요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극적으로 타결을 합니다. 거의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이제 이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또 아마 뉴스에서 부채 한도 그 기한이 임박했는데 아직 타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이 이야기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걸로 시장이 좀 흔들리면 오히려 좀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부채 한도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네, 일단 국내 시장에 한번 크게 여파가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관례상 계속해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이뤄졌기 때문에 네. 완만히 진행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이 네. 은행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은행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제 은행주 우려가 이제 불거졌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금 또 은행주 우려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그거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했던 시점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섰을 때예요. 요때. 근데 요때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자, 미국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잖아요.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어떠한 이제 현상이 발생하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건전한 은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라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미국 국채를 듬뿍 갖고 있는데 그 미국 국채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럼 보유 평가손이 확대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은행의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를 들면 이제 예금 인출을 이제 대응해내지 못해가지고 이때 파산한 거죠. 요때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파산이 맞죠. 물리적인 파산이 맞는데 그 이후에 계속 국채 금리가 떨어져 있죠. 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미국 국채 보유 채권 평가손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또 파산이 나왔냐? 네. 요거는 이제 뱅크런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아하. 그렇죠. 요건 물리적인 요인이었고요. 지금은 요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보다 지금의 은행의 보유 채권 평가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이때보다 대체로 건전성은 좋아지고 있는 거지만, 자, 주가나 모든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했죠. 지금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 때문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뭐 은행주 우려도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자꾸 이 부채 한도 합의를 지연시킬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좀 아닐 것이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지난주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물론 이제 뭐 좀 피봇을 시사하는 뭐 그런 이제 성명을 발표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연내 금리인은 없다고 막 못을 박아버리고, 아니 뭐 그렇다고 동결한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했지만, 실제 이런 분위기라고 했을 때 통화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쪽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은행주 우려가 다시 불거진다고 하면 보유채권 평가손이 다시 확대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통화 완화에 대한 시그널만 있다면 미국 국채금리 더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보유채권 평가손은 많이 드라마틱하게 또 개선이 된다면 이 우려는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이제 중소형 은행 위주의 그런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러한 여파가 멀리 봤을 때는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기폭제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러한 뭐 빅 이벤트들로 우리 국내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짙어졌습니다. 뭐 종목별 장세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타 교실에서 나왔던 종목들은 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뭐 주식을 다 바닥에서 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네. AS 하는 기업은 어떤 종목일까요? 롯데정밀화. 요건 제가 사실은 이제 포착 트렌드로 그 2차 전지 이제 소재 장비 쪽에서 네. 유일 에너테크와 동시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롯데정밀화학은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대형주기 때문에 네. 좀 느린 관점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롯데정밀화학을 계속 추적한 이런 어떤 바로는 이건 이제 트레이딩의 목적보다는 네.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겠다는 판단에 트레이딩 종목에서 일타픽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전환해서 전략 변화 쪽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최근에 리포트가 계속 좀 줄이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네. 좀 읽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이익 전망치가 지금 다 상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도 기대치에 딱 부합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제 좀 상향이 되고 있고, 수급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샀는데 최근 5일 연속으로 또 외국인의 매수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기술적으로 여기 좀 화면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 바닥권에서 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 두 저항선을 돌파한 거예요. 있네요. 네.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시가총액이 뭐 1조 원이 넘는 종목이 뭐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요거는 트레이딩의 어떤 성격보다는 요런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트레이딩 종목에서 좀 일타픽, 좀 중장기, 좀 계좌를 살찔 수 있는 종목으로 목적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좀 끌고 가도록 하고요. 네, 변경한 포트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변경한 포트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TLB와 롯데정밀화학은 중장기 일타픽입니다.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가 아직 이제 트레이딩 성격이 있는데 좀 뭐 지난 이제 거래일에도 장중에 좀 상승폭을 키웠다가 윗꼬리가 달리니까 트레이딩은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가와 최고가를 동시에 보여드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가와 최고가의 괴리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움직임이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현재가와 최고가의 그 어떤 괴리가 좀 커질수록 이건 변동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UE 레너테크 같은 경우 역시 좀 트레이딩 종목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TLB나 롯데정밀화학은 이에 비해서는 현재가 최고가의 괴리가 예, 지금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캐치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UE 레너테크는 트레이딩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트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타픽 2, 이제 2가 아니다. 이제 3가 되겠죠. 코밍 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좀 하여튼 이 빈칸을 좀 채워야 되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차근차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목을 막 그냥 쏟아내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그때그때 아 요쯤에서 해볼 만하다는 종목이 눈에 띄면은 그때는 바로 즉시 여러분들께 종목을 시켜드릴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채우는 건 좋아요. 근데 뭘 좀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포트에 대한 고민. 아, 나 계좌에 막 종목이 막 아, 20개, 30개 있는데. 네. 이거 물론 방송에서 뭐 제가 이렇게 좀 요령도 알려드리지만, 아,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네. 상담, 종목 상담도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성호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네.